제46강 농도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벌써 농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 선생님 너무 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우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는 공식에 대한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요. 우리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소금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금의 양을 빨강색으로 체크를 일단 해놓을게요. 왜냐면 우리 소금물이 있을 때 물은 증발하기도 하고 막 농도도 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방정식을 많이 세워주게 됩니다. 얘는 가장 중요해서 빨강색으로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소금물의 양,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농도라는 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모에는 소금물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물의 양은 물과 소금의 양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 있어요, 이거니까 분자에는 소금의 양을 넣어주고, 우리 백분율로 표시할 거라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농도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소금물 관련된 농도 공식은 소금물의 농도, 그러니까 농도랑 소금의 양이랑 소금물의 양,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물론 첫 번째 있는 식을 정리해가면서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식을 바로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소금의 양이 등장을 했으면 남는 거는 농도랑 소금물의 양이 남겠죠. 근데 우리 농도는 우리 항상 100%는 아니지만 여기는 100이랑 짝꿍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바로 한번 적용해 볼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물 200g에 소금 50g을 넣었을 때, 자, 그때 농도 구해주세요. 자,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 있어요? 그럼 소금물은 물과 소금을 더한 거니까 250g이 이렇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에 소금이 얼만큼 있어요? 이거니까 50을 넣어주고, 백분율로 표시할 거라서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20%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금의 양을 물어보죠.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농도는 100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10%니까 여기 10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 소금의 양 농도 썼으면 소금물의 양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했을 때 30이 되면서 소금의 양은 30g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자, 우리 기본 문제 먼저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번 문제입니다. 8%의 소금물 200g에서 물을 증발시켜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1번을 보면, 자, 방향을 잡아주죠.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X g이라고 미지수를 잡아놓고 다음 표를 완성시켜 달래요. 근데 우리가 표만 완성시키면 다른 문제를 풀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8% 이렇게 농도를 위에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을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안에 소금의 양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물이 증발하더라도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방정식을 많이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이 증발했다는 건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X g 이렇게 놔줄 거고, 그 결과를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해보면, 자, 물이 빠져나갔으니까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서 농도는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10%가 됐고, 이때 소금물의 양은 200에서 X만큼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죠? 똑같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은 뭐냐면, 이때 소금의 양이랑, 이때 소금의 양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과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은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우는 것도 증발시키기 전에, 자, 어떤 상황?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를 1번이라고 하면 요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요 2번 상황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농도 8%, 소금물의 양 200g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분의 농도랑 짝꿍이라서 농도 8을 써주고, 소금물의 양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얘를 약분 해주면 16이 되죠. 자, 소금의 양은 16g이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증발시키고 난 후에 소금물의 양은, 자, 여기 뭐가 됐어요? 200-X가 됐죠. 여기도 우리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200-X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우리 농도랑 짝꿍이에요. 10 짝꿍 해주고. 그리고 괄호 연 다음에 소금물의 양 200-X 이렇게 채워주면 되죠. 그럼 우리 직접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소금의 양을 16g 벌써 정리했고, 그리고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분모 분자 10으로 약분해주면 10분의 1 그대로 오고, 200-X. 자, 이렇게 등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소금의 양과 이때 소금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면 양변의 10을 곱해서 160은 200-X 이렇게 되고, 자, X가 좌변으로 가면 X는 우변은 200에서 160을 빼는 거니까 40이 됩니다. 우리 한번 방정식도 써볼까요? 방정식 쓸 때는 계산 안 하고 이대로 써줘도 돼요. 자, 우리 증발하기 전에 소금의 양이랑 증발한 후에 소금의 양이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하면 X는 4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단위만 그램으로 바꿔서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익히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농도에 대한 문제 중에서 물을 넣거나 증발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우리 공식, 항상 공식 암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소금의 양. 왜냐면 소금의 양은요, 여기 3번에 보면 물을 넣기 전이나 물이 넣은 후에도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랑 100이랑 짝꿍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를 해주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은 소금물의 양은요, 소금의 양이랑 물의 양을 더해서 소금물의 양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7번 문제입니다. 10%의 소금물 200g이 있는데요.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8%의 소금물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 농도를 위쪽에 10% 해줄 거고요. 이때 소금물의 양은 200g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거. 이 속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물만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안 변해요. 그래서 몇 g의 물을 넣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하기로 x g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때 쫙 와서 여기가 몇 퍼센트? 8%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금물의 양은 200에다가 X를 더해서 이만큼으로 변했겠죠. 근데 우리 물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에 있는 소금의 양, 그리고 여기 2번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1번의 소금의 양은요. 자, 100분의 농도. 자, 100이랑 우리 농도랑 짝꿍이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은 다시 여기 2번에서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렇게 나눠줄 거고, 좌변은 2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00 플러스 8x가 됩니다. 자, 우리 8x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8x, 2000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400이 될 거고요. 마마는 뿔뿔로 바뀌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x는 50이 됩니다. 자, 몇 g의 물을 넣으면 8%의 소금물이 되나요? x를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요. 정답은 50g이 되겠습니다. 868번 문제입니다. 15%의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25%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증발된 물의 양을 X g이라고 놓고요. 자, 우리 상황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15% 농도,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300g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소금이 이만큼 녹아있다라고 할 거고요. 자, 우리 물을 증발시키면 마이너스 X g이 될 거고, 이때 결과가 쫙 이렇게 왔을 때 여기는 몇 퍼센트? 25%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일단 소금물의 양은 300g에서 X만큼 나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우리 물만 증발을 시키면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 그랬죠. 여기 1번의 소금의 양은 2번의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식 적용해보면 소금의 양은요. 자, 먼저 1번에서 100분에 뭐랑 짝꿍이에요? 농도랑 짝꿍이니까 15 써주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2번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100분의 농도 짝꿍 25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때 소금물의 양은 300-X가 되는 거죠. 자, 양변에 먼저 100을 곱할게요. 그리고 5로도 한번 나눠주면 여기는 5, 3, 15, 여기는 5, 5, 25가 됩니다. 그럼 좌변은 900이 되고요. 자, 우변은 1500 마이너스 5x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좌변으로 가면 5x는 1500에서 900을 빼서 60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5, 7은 5, 5, 20, 0 이렇게 붙게 되고, 자, 이 문제는 몇 g을 증발시켜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20g이 되겠습니다. 869번 문제입니다. 소금물 240g에 물 60g을 넣었더니, 자, 이렇게 됐더니 농도가 12%인 소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소금물이 240g이 있었고요. 자, 240g.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다가 물만 60g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금의 양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자, 농도를 모르죠? 처음 소금의 농도를 X%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가 이제 X% 쓸수 있고, 그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 12%의 소금물이 됐대요. 자, 농도는 12%가 되고, 자, 이때 소금물의 양은 여기 있는 240과 60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300g이 됩니다. 자, 역시 물만 추가하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소금의 양, 요거, 그리고 2번 소금의 양, 얘는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우선 100분의 농도랑 짝꿍이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X가 올 거고, 여기서 소금물의 양은 240이 됩니다. 이거는 2번의 소금의 양은 자 100분의 농도 12가 오게 될 거고 이때 소금물의 양은 300g이 되죠. 자, 요번에 X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240X는 12 곱하기 300이 될 거고요. 자, 선생님은 약분을 많이 할게요. 자, 양변에 12로 나눠주면 여기는 2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우리 300을 20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일단 10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고, 자, 또 2로 나눠주면 여기는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하는 게 계산 실수를 훨씬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15가 되고, 이 문제의 정답은 15%인 2번이 되겠습니다. 870번 문제입니다. 설탕물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시켰더니 16%의 설탕물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우리 공식을 적용할 때는요. 설탕물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소금물 공식의 이름만 설탕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단서 체크해봐야겠죠. 우리 처음이 설탕물 400g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도는 안 나와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처음 설탕물의 농도니까 X%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도 X%. 그리고 이 안에 설탕이 녹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물만 증발을 시키죠. 100g의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00g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그 결과가 농도는 16%가 되고, 그리고
설탕물의 양은 400에서 100이 빠졌으니까 300g이 되겠죠. 자, 우리 물만 증발을 시키면 요 안에 녹아 있는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설탕의 양, 그리고 여기를 2번 설탕의 양이라고 하면 이 둘이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설탕의 양은요, 자, 항상 100과 농도가 짝꿍이니까 100분의 X 곱하기 설탕물의 양 40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에서 100분의 농도 16 곱하기 300 설탕물의 양을 해주면 되죠. 자, 양변에, 이거는 100을 안 곱하고 그냥 약분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도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좌변에서는 4x가 되고 우변은 16 곱하기 3이 되죠. 자, 이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자, 여기만 이렇게 나눠질 거고 이때 x는 뭐가 나와요? 12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탕물의 농도는 1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농도에 대한 문제는 소금을 더 넣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만 더 넣거나 증발을 시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변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더 넣은 소금의 양만큼 소금의 양도 증가하고 소금물의 양도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공식보다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871번 문제입니다. 20%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 100g을 더 넣어서 3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처음 20%의 소금물은 몇 g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 20%의 소금물이 있었고요. 이 안에 소금이 요만큼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소금물의 양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X g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X g이 될 거고, 그리고 추가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을 추가했죠. 그럼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소금이 추가가 돼요. 자, 여기 100g의 소금을 더 넣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농도가 진해졌어요. 30%가 됐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우리 X에다가 추가한 소금의 양을 더해서 X 플러스 100g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소금이랑 그리고 여기 추가한 소금이 여기 이렇게 녹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은요, 역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도록 할 건데요. 자, 처음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우리 100분의 농도 하면 20 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X가 됩니다. 즉,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우리 소금 100g을 추가했죠. 100을 더해주면, 뭐랑 같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파란색과 초록색을 더한 게 소금의 양이고, 자, 여기도 파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보면요. 100분의 농도. 자, 여기 30 곱하기. 자, 소금물의 양은 X 플러스 100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해 볼게요. 100을 곱하기 전에, 자, 이렇게 공을 하나씩 지웁시다. 그리고 양변에 10을 전부 다 곱해주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는 공 하나가 추가되고, 여기도 없어지죠. 그럼 앞에서 2x 더하기 1000. 요거는 분배법칙 적용하면 3x 더하기 300이 될 거고요. 자, 3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x는 1000이 우변으로 오면요, 마이너스 70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아, 처음에 있던 소금물의 양은 X는 700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서 골라보면 3번 700g이 되겠습니다. 872번 문제입니다. 10%의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상황 체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농도는 10%, 그리고 소금물은 200g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소금이 이렇게 녹아 있겠죠?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추가할 거예요. 얼마큼 추가하는지 물어보니까 얘를 X g이라고 놔주세요. 그리고 이 소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X g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쭉 가져다 놓으면 여기는 20%의 소금물이 되고,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200과 X를 더해서 200 플러스 X g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우리 소금은 어쨌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소금도 이만큼 있을 거고, 추가한 소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은 이렇게 요 파랑색과 초록색을 더해요. 자, 소금의 양을 이쪽에서 구해주면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똑같죠?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파랑 색깔은 100분의 우리 농도가 짝꿍이니까 10을 써주고요. 이때 소금물의 양은 200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X g을 추가하면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200 플러스 X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 공 하나씩 약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여기도 약분되고, 자, 얘는 10이 생길 거고, 여기도 약분되겠죠. 그럼 앞에서는 200 더하기 10X. 우변은 400 더하기 2X가 됩니다. 자, 2X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8X가 될 거고, 200이 우변으로 가면 200, 이렇게 되죠. 자, 양변을 8로 나눠주면 8, 2, 16, 그리고 8, 5, 40, 이렇게 되면서 더 넣은 소금은 25가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5g이 되겠습니다. 873번 문제입니다. 6%의 소금물 500g에 물 290g과 소금을 더 넣어서 5%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때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은 물도 추가를 했고 소금도 추가를 했는데 소금을 얼만큼 추가했냐고 했으니까 얘를 X g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체크를 해보면, 자, 원래 처음에 6% 농도가 이렇게 됐었고요. 500g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소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일단 추가해요. 자, 물은 우리 소금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290g은 그대로 더해줄 거고요. 그리고 소금을 추가하는 건 이렇게 표시하고, 자, 얘가 X g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났더니 농도가 얼만큼 5%로 줄어들었고요. 자, 이때 소금물의 양은요, 원래 500이 있었고, 자, 물 290g 추가했고요. X g 소금도 추가됐으니까 다 더해서 790 더하기 X g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요, 파랑 색깔도 그대로 올 거고, 초록 색깔도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식도요,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과, 그 다음에 X g을 더해주면, 자, 우리가 합쳐놨을 때,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앞에서 얘 먼저 구해보면요. 100분의 농도는 6 곱하기. 자, 그리고 소금물의 양 500에다가 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우리 소금의 양만 구할 거니까 X를 더해주면 우리가 합쳤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은 79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풀어줄 거예요. 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옮겨놓고요. 양변에 먼저 100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도 100이 될 거고, 얘는 약분되겠죠. 그럼 6하고 500을 곱해주면 3000 더하기 100X. 이거는 우리 790에 5를 먼저 곱해볼게요. 그러면 0에다가 9, 45. 7, 5, 35니까 3950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하기 5X가 되는 거죠. 자, 5X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95X가 되고, 우리 3950에서 3000을 빼주면 그대로 950이 남게 됩니다. 자, 우리 약분은 간단하게 되겠네요. 양변을 95로 나눠주면 X는 10이 돼요. 자, 따라서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은 10g이 되겠습니다. 874번 문제입니다. 소금물 200g에 물 70g과 소금 3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두 배가 되었대요. 자, 우리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죠.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상황 체크를 하면서 미지수도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소금물 200g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도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 70g, 자, 얘는 소금의 양에 변화를 안줄 거고, 그리고 소금 30g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소금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30g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새로운 소금물이 탄생을 하는데요. 자, 일단 소금물의 양은 200에 70을 더하고 30까지 더해줘야 되죠. 그럼 200에다가 100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300g이 될 거고, 자, 이 안에는 소금이 원래 있던 거랑 그리고 추가한 거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만 딱 비어있냐면 농도만 비어있어요. 그리고 농도에 대한 단서를 농도가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두 배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X%, 그리고 두 배가 되면 얘는 2X% 이렇게 놔주면 되죠. 그리고서 마찬가지로요. 우리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자, 얘를 더해주면 내가 합쳐놨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먼저 여기 파란 색깔, 얘 먼저 구해보면,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에다가, 자, 우리 물은 신경 쓰지 말고 추가된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합쳐놨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2X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300, 요거랑 같아집니다. 자, 이때는 약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분하고 여기도 약분해주세요. 그럼 앞에서 2X 더하기 30은 자, 얘는 6X가 될 거고요. 6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3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거를 30을 4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47에 28이 되고, 여기서는 2가 내려오고 수점 하나 주고요. 0 하나 가져오면 4, 5, 20.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7.5가 되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 X는 7.5가 됐고, 정답은 7.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농도에 대한 문제는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만 추가한 것도 아니고, 소금만 추가한 것도 아니에요. 소금물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추가를 합니다. 이때도 기준은 소금의 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 경우에는요, 섞기 전에 두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을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우리가 섞고 나서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87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875번 문제입니다. 10%의 소금물 100g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때 20%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얘도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0%의 소금물이 있고 100g이 소금물의 양입니다. 저요 안에는 소금이 이만큼 녹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금과 물만 따로 추가했으면 이번에는 소금물 자체를 섞어줍니다. 여기는 20%의 소금물이 올 거고 몇 g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X g 이렇게 놔주고 여기는 X g. 그리고 이 안에도 이만큼의 소금의 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섞었을 때 일단 농도는 12%가 된다라고 했었고 소금물의 양은 100g과 X g을 섞어서 100 플러스 X g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요. 자, 앞에 10% 소금물 안에 들어있던 소금이 이만큼 그대로 올 거고 그리고 20% 안에 녹아있던 소금도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왜냐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식을 만들어줄 때도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우리가 합쳐놨을 때, 이때 소금의 양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우리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이때 우리 100g이니까 100 가져오고요. 더하기, 이쪽에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X가 될 거고, 이거는 뭐랑 같아요? 여기서 구한 소금의 양이랑 같으니까 100분의 12 곱하기 100 플러스 X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소금의 양 공식을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양변에 똑같이 전부 다 100을 곱해요. 그럼 약분, 약분, 약분이 될 거고, 이 앞에서는 1000 이렇게 오고, 20X. 이거는 1200
더하기 12x가 됩니다. 자, 우리 12x가 좌변으로 오면 8x가 될 거고, 1000이 우변으로 가면 200이 되겠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8이 16, 8로 40이 되면서 x는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25g이 되겠네요. 876번 문제입니다. 11%의 소금을 200g과 x%의 소금을 100g을 섞었더니 13%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자, 이때 x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역시 우리 상황체크 한번 해볼게요. 원래 11% 농도의 소금물 200g이 있었고요. 이 안에 소금이 이만큼 녹아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소금물을 추가를 합니다. 농도는 x% 모르는 상황이고, 소금물은 100g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소금이 이만큼 녹아있겠죠.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소금물이 되는데, 이때 농도는 13%가 될 거고, 소금물의 양은 앞에서 200g과 그리고 섞어준 거 100g을 더해주면 300g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파란색 그대로 오고 초록색도 그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식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우리가 합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소금의 양이랑 같아진다. 이걸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파란 색깔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 더하기, 자, 우리 100분의 x 곱하기 100이 될 거고, 이거는, 자, 우리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이랑 같아집니다. 자, 이때는 약분을 할게요. 공두 개씩 약분이 이렇게 잘 되네요. 여기도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앞에서는 22 더하기, 그리고 x는 우변에서 39가 될 거고, 우리 x 그대로 두고 22만 우변으로 보내주면 17이 되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877번 문제입니다. 3%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1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3%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둘은 더해줄 거고 섞어서 이 결과를 만들 건데, 자, 처음에 농도는 3%. 그리고 얘는 8%입니다. 자, 둘다 소금물의 양은 몰라요. 그래서 섞었을 때 6%의 소금물이 되고, 그때 소금물의 양은 100g이 된다고 저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3%의 소금물이니까 얘를 x g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x g이 될 거고요. 자, 우리 결과적으로 섞어서 100g이 되었다는 거는 여기 있는 x랑 그리고 8%의 소금물의 양을 더해서 100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는 100에서 x를 뺀 것만큼 소금물의 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더해서 100g이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요, 우리 3%의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이만큼 있고, 자, 8%에는 요만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섞게 되면 6%의 소금물 안에는 소금의 양이 얘랑 얘를 더한 것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줄 때도 여기 있는 이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을 더해주면 우리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걸로 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얘 먼저 해보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X 이렇게 둘이 더한 거는, 자, 우리 섞었을 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이죠. 이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전부 다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앞에서 3X 더하기 800-8X 이 결과가 600이랑 같아지고요. 자, 이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80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40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0g이 되겠습니다. 878번 문제입니다.
6%의 소금을 120g과 8%의 소금물을 섞은 후에, 자, 물도 더 넣어서 5%의 소금물 240g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우리는 상황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먼저 6%, 그리고 소금물 120g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섞어줍니다. 8%의 소금물.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의 양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까지 더 넣어주는데 더 넣은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X g 이렇게 놔줄게요. 그럼 여기에 물이니까 X g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 이렇게 섞어서 자, 하나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5%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240g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안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8%의 소금물의 양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40g이라는 건 120에다가 우리 8%의 소금물의 양 그리고 거기에 X까지 더해주면 240g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를 구해주려면 240g에서 자 우리 120g도 빼주고 그리고 X도 빼주면 8%의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120 마이너스 X 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 마이너스 X g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6%의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고, 8%에는 요만큼이 들어있으면, 우리 물만 추가했으니까, 여기 합쳐놨을 때는 소금이 파랑색이랑 그리고 초록색, 이렇게 더한 것만큼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걸로 또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쪽에서 요만큼의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100분의 농도. 여기에다가 소금물의 양 120, 곱해주고 더하기. 자, 또 8%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은 120-X가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 합쳐놨을 때 소금의 양이랑 같은 거니까요. 얘도 조금 더 옮겨서 이쪽에서 100분의 5 곱하기 240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전부 다 100을 곱할게요. 이렇게 없어지겠죠? 여기 앞쪽에서 6을 곱해주면 720 더하기. 자, 우리 120에다 8을 곱해주면 960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8x. 이거는 240이랑 5를 곱하면 24에다가 5를 먼저 곱해주면요. 20, 120이 될 거고, 0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되죠. 120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마이너스 8x는 그대로 둘 거고요.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해주세요. 그럼 960이랑 720을 더해줬을 때 얘는 0, 8, 1, 6 이렇게 해서 더하기 1680이 될 거고 결과는 1200이랑 같아지게 되죠. 좌변에 마이너스 8x는 그대로 둘 거고요. 1680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마이너스 48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x는 60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더 넣은 물의 양이 60g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도에 관련된 문제도 모두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만, 중요한 활용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형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